안녕하세요 여러분, 헌터 프라이기에요. 자, 오늘 특별 게스트가 있습니다. 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삐집이다. 여기가 청계천인데 제가 뭐 하는지 모르고 왔어요. 진짜 뭐 하면 됩니까? 아, 오늘 당신의 역할은 네. 카메라맨입니다. 에? 들어. 자, 여러분 오늘 할 게 뭐냐, 오늘은 채집이 아니라 애완동물 거리를 탐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애완동물 거리를 많이 왔었는데 지금 3건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자, 그 3건의 실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죠. 렛츠고. 자, 여러분 이쪽에 이제 애완동물 거리의 시작입니다. 시작인데 원래 이 우리은행 옆부터 전부 다 애완동물 거리였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자, 의류 이런 쪽으로 너무 많이 지금 바뀌었거든요. 자, 일단 따라와 보시죠. 자, 이 헌터팡 닮았다. 자, 이런 거 여러분. 자, 토끼. 저 비둘기도 있고. 자, 평화의 상징이죠. 아, 비둘기 파네? 비둘기도 팔아요. 비둘기 팔고 여기 보면 여기 지금 기니피그. 자, 얘네들은 굉장히 겁이 많은 동물이에요. 굉장히 겁이 많은데 지능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어릴 때 학교 앞에서 팔던 자, 병아리. 병아리인데 얘네 꽤 큰 이제 좀 큰 병아리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날개 저기 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여기 왔어요. 한 거의 15년 전부터 제가 여기를 다녔었는데, 자, 지금 제가 아는 사장님, 지금 계속 남아 계신 사장님 있어요. 자, 그분한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런 것도 진짜 원래 다 수족관이고 애완동물 거리였는데 여기 애완 거리가 아니다 이제. 저기 사장님이 계십니다. 사장님이 굉장히 친데레예요. 어디부터냐? 네? 아, 어디부터요? 나이가 뭐야 이거? 지금 유튜브에? 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새가 진짜 많아요. 새가. 제 아는 사장님이 하는 곳인데 거의 뭐, 그래. 미안해. 그만으로 미안. 자, 여기 진짜 새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아, 얘 너무 이쁘다. 이야, 얘 진짜 이쁘다. 얘도. 얘 멋있어. 밥 먹고 있어. 안녕. 새가 지능이 진짜 좋아요. 안녕. 여기 진짜 큰 새. 익룡이죠, 익룡. 사장님 얼굴 안 나오게. 아니, 나는 찍지 마. 아니, 옛날에 사장님이 여기 그 사바나 모니터랑 동화뱀 있었죠. 사장님 기억나세요? 그럼 기억나죠. 그 동화뱀인데 제가 입양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근데 와가지고 그냥 찔러만 보고 갔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날, 야, 네가 오늘 이거 사면은 내가 이거 그래 10만원에 준다 해야 되는데 사장님 말 잘못해가지고 내가 만원에 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 바꾸지 마세요. 아니 내가 좀 당했다. 친구분이세요? 네네네. 네, 내가 솔직히 얘기하지만은 내가 이거 파충류 할 때 있잖아요. 네. 랭킹 5명 있어요. 싫어하는 5명. 그게 한 명이에요? 그 안에 하나 들어가. 이쪽에 동물들. 왕관. 내가 이거 키웠었거든요. 왕관 아니야? 고등학교 1학년 때 왕관 앵무 저기 사이프에서 받아서 키웠는데 이름이 포포였어. 포포. 근데 내가 고1 때 과외하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죽어있더라고. 오. 그날 과외 선생님 보냈지. 과외 선생님이 범인인가? 야, 여기 보시면은 요새는 전부 다 이마트나 뭐 대형 마트에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요. 아, 시클리드. 얘네는 좀 싸나워서 손을 이렇게 따라와. 자, 손 따라가죠. 손 따라와요. 얘네 우선 물고보는 습성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상가 임대. 안타깝다 진짜. 진짜 이 애완동물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좀 발전돼야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것들 복지 같은 것도 좀 더 늘어날 텐데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자, 옛날에 수많은 파충류가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딱 하나 남아있어요. 파충류 육지거북 도매 유일하게 하나인가요?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애플 스네일. 옛날에 이게 압스터라고 해가지고 애완용으로 진짜 많이 키웠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식용으로 하는, 원래 옛날에 레드 압스타라고 했는데 요새는 그냥 레드 가제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보면 이제 오렌지, 자, 화이트. 옛날에는 화이트 클라키라고 했어요. 으차. 이 거북이 이름 뭔가요? 이 거북이 이름은 옐로우벨리라고 하는 거북이입니다. 지어야 하는 거 아니죠? 아, 얘들도 정말 키우면 재밌고 즐거워요. 수명이 얼마 되죠? 수명은 거북이는 뭐 수명 같은 거 따질 필요가 없이 니보다 오래 살아요. 에잉?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청계천에서 유일하게 나온 파충류 샵이에요. 보시면 육지거북이가 줄을 이루고요. 비어디 드래곤 있고. 자, 여기 관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자, 아까 제가 사장님이랑 말한 사바나 모니터 저거예요. 저거를 만원에 주신다고 했었는데. 아, 여기 보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뱀입니다. 볼파이톤. 자, 여기 물고기 중에 제가 진짜 좋아했던 물고기 있는데
자 이겁니다. 오스카. 오스카라는 물고기예요. 그 옆에는 고대어 폴리테리우스라는 고대어인데 키우면 굉장히 재밌어요. 먹성이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여기 청서부 여기 보시면 열대지방에서는 블랙고스트 아마존에 서식합니다. 실버 아로하나가 있어요. 실버 아로하나는 정말 너무 매력적인 종이죠. 지금 굉장히 치열해요. 귀엽네요. 그러니까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있다. 잘 안 보인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크레스티드 개코인데 부치류예요. 그래서 사육장이 좀 위로 커야 돼요. 그리고 얘는 키우려면 칼슘제를 주기적으로 먹여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육지소라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다소라게를 키우고 있는데 크기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이건 지금 주먹보다 조금 작아요. 아이고 귀여워라. 정갈이 있는데 잘 안 보이는데 아시안 포레스트라고 하는 정갈이에요. 그럼 이쪽 뒤에도 원래 수족관 진짜 많았거든요. 이쪽 거의 다 수족관이었는데 지금 전부 다 상권이 바뀌어가지고 보시면 여기도 왕눈이 수족관 해가지고 좀 꽤 오래된 곳이에요. 저기 보시면은 열대어 보고서. 자 저기는 거의 여기에 뭐 성지죠, 성지. 지금 가볼 곳은 대상 수족관이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수족관입니다. 자 굉장히 단골이었던 곳이죠. 한번 가보죠. 렛츠고. 자 여러분 여기가 가장 규모도 크고 청계천 최다 품종 최대 규모 대상 라인입니다. 굉장히 단골이었어요 진짜. 자 이거는 이제 디스커스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디스커스 굉장히 고급종도 굉장히 많고 자 보면은 이 물고기가 가이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이양 맥인데 약간 상어 맥이 합치진 것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대형종이에요. 다 크면 이렇게 조그만데? 지금 이렇게 조그만. 지금 손가락 마디보다도 작아요. 손가락 마디보다 작은데 나중에는 50cm 이상 커지는. 그래서 나는 큰 것만 보다가 지금 보니까 진짜 너무 귀엽다. 이야 이게 블루크로우라고 하는. 블루크로우? 옛날에는 이게 그냥 사실 일반 그냥 얍스타라고 했었는데 얍스라고 호주산 애완가재야.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에 이 종이 엄청 많이 들어왔었거든. 근데 지금은 보기 힘들지 청계천에서. 거의 여기밖에 없지. 아 얘 근데 너무 개체가 멋있다. 그럼 아까 찍은 아로하나 터진 거예요. 엄청 크죠. 지금 제 팔뚝만 한데 멋있어요. 크니까 늠름하게 천천히 가네요.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물고기 중에 오스카라고 한 거 이것도 지금 보면은 거의 제 손바닥만 합니다. 엄청 크죠? 얘도 대형종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말한 가이양이라고 하고 조그만 건데 지금 얼마네? 지금 거의 팔뚝 반만 하다. 와 너무 멋있다. 와 얘는 이제 타이거 쇼벨이라고 하는 얘도 대형종이죠. 다 육식어종이에요. 여기 베타 진열장 있습니다. 얘들은 혼자 키워야 돼요. 같이 키우면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너무 멋있다. 우와 얘는 저도 처음 봐요. 와 너무 멋있다. 와 여러분 얘는 아까 그 아로하나랑 조금 다른 거다. 아까 아로하나는 이제 꼬리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로 안 나눠지고 일자로 쭉 가는데 얘는 이제 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금용. 얘는 가격이 상상을 초월해요. 뭐 100부터 몇천까지 갑니다. 아 이게 너무 멋있다. 색깔 보세요. 용이에요 용. 여기 보시면은 고기계의 강아지 플라워헌입니다. 플라워헌 보세요. 얘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사실 이게 좋아하는 건지 먹이인 줄 아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보시면 아까 제가 찍은 그 블루크로우의 치어들이에요. 얘 작죠?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근데 우리나라 참가제랑은 확실히 이제 다른 느낌이죠. 아 너무 이쁘다. 보시면 여기 보면 피라니에요. 블랙 피라니아. 보통 피라니아는 이제 떼로 활동하는데 얘는 단독으로 해서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아 보시면 여기 CRS. 이런 새우들이 새우 사업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침체기인 것 같더라고요. 이 가재가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애완동물 거리를 다 돌아봤는데 동물 애호가로서 진짜 너무 안타깝고 여기가 조금 더 예전처럼 좀 많이 살아났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그래도 여기 이제 개체들도 옛날에 안 좋은 소문이 많이 났었어요. 여기 개체들 많이 안 좋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고 다 똑같이 관리해 주시거든요.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동물을 입양하러 오실 때 이쪽으로 오셔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방이에요.